극장에서 처음 만나면 극장? 응? 뭔가 설렐 것 같아. 어? 아, 뭐? 영화 같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했나요? 영화다, 영화, 영화. 너무 설레는 말투로. 어, 뭐야? 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잠만. 어머머머머. 아우, 이거 도착했다. 아, 진짜. 잠망처럼 저 발로니,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왠지 아이돌이라 긴장 푸는 모습도 남다르긴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영화를 본다고 지금 티켓을 끊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잖아요. 장을 끊는 거. 아 뭐야 장혁 씨 이거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자친구가 없는 지 오래됐으면 남자끼리 영화를 잘 안 보니까. 그렇죠, 거의 안 봐. 저런 거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보면 좀 약간 힘들어요, 하기가. 아, 어색해요? 예, 예. 팝콘은 어떻게 돼요? 팝콘은 네 가지가 있고요. 오리지널, 캐러멜, 치즈. 반반? 반반도 반반은 어떻게 줘요? 반반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어려워. 아, 그 메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치즈랑 캐러멜? 치즈 캐러멜 반반 드릴까요? 반반, 네. 아니, 근데 진짜 영화를 본다고요? 첫 데이트? 첫 데이트 영화라. 근데 영화관 데이트 괜찮나? 저 제 데이트 자체는 완전 최악이에요. 왜요? 왜요? 그 설문조사가 있어요. 소개팅에서 피해야 하는 거 1위, 극장. 어, 2위가 뭐예요? 2위가 드라이브. 아, 장거리 드라이브. 장거리 드라이브. 아, 3위는요? 3위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어쨌든 최악이에요. 저 극장에서 사실 첫 만남 소개팅 하는 거는 최악이에요. 그럼 그거 설문조사에 나와 있었지. 지적 의미가 아주. 어, 그렇죠, 맞아. 약간 이지적인 느낌이. 딱 걸친 느낌. 아니, 이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찍네. 아이고. 아, 긴장됐다. 와. 지금 자기 영화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긴장감으로. 사실 영화관에 어, 얼굴도 잘 안 보일 텐데. 영화 끝날 때까지 얼굴을 잘 모르겠다. 온다. 분위기 있어. 아, 근데 진짜 떨리겠다. 오, 표정 좋아, 표정 좋아, 표정 좋아. 안녕. 아유, 우리 눈에도 안 보이잖아, 이거. 우리 눈 안 보이잖아요, 이거. 예쁜 분위기. 한효주 씨 닮은 것 같은데? 오, 있다. 한효주 있다. 어색하죠? 이렇게 해보셨어요, 한 번? 아니요, 저는 소개팅 같은 거 처음 해봐요. 요새 제가 잘 나간다고. 아니에요. 처음 해보세요? 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발짝. 아, 단서가. 대본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좋겠어. 커피. 아, 어떻게 하면 됐지? 지금. 아, 성함이 누구입니까? 아, 저 박수현이에요. 수현 씨, 저는 장유아. 아, 알겠습니다. 박수현. 네, 수현 씨. 두 시간을 저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 어. 아, 근데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나 낯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그냥 영화 보면서 슬쩍슬쩍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말할 때도 여기는 조용히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가깝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클럽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기댈 데가 너무 많은 거야. 팝콘도 기댈 데가 있고. 영화도 있고. 앞 영화관, 뭐 소음 다 기댈 데가 있어. 팔걸이도 좁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기댈 데가 많아. Liquid nutrition that goes straight to my stomach through my G-tube. So, you girls out there wishing you could eat 5,000 calories. 아, 뭐, 지금 시한 건데, 시한한 미소가 보이긴 하는데. 5,000 calories a day and not gain a pound. I'll trade you any day. Today, I'll probably be reorganizing this thing because, as many of you know, I'm slightly anal. 저렇게 영화를 안 볼 거면 왜 저기 가 있냐? 그러니까. 아, 영화는 그냥 좋지. 그래. 이거 반찬으로 사오신가요? 네. 네, 일단은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단짠으로 사오셨네, 이 얘기가. 배려를 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 좀 들려가지고. 어, 보인다 보인다. 어, 어, 배우 같네. 오. 시원하시다. 등푸시네. 잠깐만 여기서 보는 거예요. 갔어요 갔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 영화, 영화에도 집중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도 걸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요. 어, 켜졌다, 켜졌다. 야, 이제 끄면 또 화난 데서 얼굴 보겠네. 어, 어, 보겠다, 보겠다. 어우, 어색해. 가실까요? 착히 있고, 예. 이거 위에 랩 좀 싸셔서 가져가요. 가져가요. 뭐야? 아, 진짜? 아, 저 이거 가져간다고? 팝콘을? 아, 형. 아니, 알뜰하고 좋은데요? 어, 어. 이런 맛. 아, 근데 저게 눅눅해져서 맛있어요? 눅진한 맛을 좋아하시나 보죠, 뭐. 눅눅한 걸 좋아한다고? 이거 먹고, 어우, 이제 좀 씹을만 하네. 아, 치아가 안 좋으신 거구나. 네, 치아가 안 좋으신 거구나. 팝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 눅진한 거 좋아하는 약간 쫀득쫀득하게. 말랑말랑 젤리마냥.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의외의 모습이네. 우혁이 형이 알뜰한 건 알고 있는데, 팝콘까지 쌀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그것까지 몰랐어요. 네. 뚜껑이 없구나. 싸는 건 없어요? 어머. 화장실 갔다 오시면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니, 제가 갖고. 네. 잠깐만. 네. 얘기가 짧아야 되는데. 얘기한 게 거의 없는데, 무슨.
부담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완전 이혼해. 어.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두 분이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저는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화를 거의 안 하고 네. 두 시간 반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지금. 그치. 네. 자정 1박 2일을 보내네. 1박 2일. 학원서 좋게 모셔도 되고 운전하면서 계속 집어먹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럼 가볼까요? 어디 가실라고요? 아, 네? 아니요. 아, 진짜 죄송한데 제가 네. 이름을 잘 까먹었어요. 아, 저 박소현이에요. 네. 어, 괜찮아, 이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알아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요. 아, 제가 이름은 진짜.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라고. 박수진, 박수현 씨? 박수현 씨, 박수현 씨. 금방 까먹었어요. 흔하니까. 절대 안 하죠. 장녀 혹시? 갑자기? 아니요, 막내예요. 막내? 네, 딸 셋 중에 막내예요. 딸 셋? 네. 우리는 남자 셋인데 막내인데 전. 아, 진짜요? 네. 삼형제 막내? 우와. 막내들끼리 또 공통점이 좀 있죠. 큰 언니가 되게 팬이었는데. 그렇다. 그렇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저희 언니가 학교에서 뭐 장기자랑 같은 걸 하는데 팬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갑 아직도 생각나요. 모자랑. 털 모자랑. HOT 하면 장갑하고 모자지. 저도 어렸을 때 되게 팬이었어요. 어렸을 때? 네. 저런 얘기 되게 좀 좋아하지 않아요. 어? 왜요? 좀 부담스러워해요. 맞죠? 뭐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팬클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데 뭐 그런 아, 이성으로 만나는 뭐 이성이라거나 무슨 뭐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이 저런 얘기는 되게 부담스러워. 아, 막 그런 거. 아, 제가 언제 때 좋아했었어요. 어머, 팬이었어. 아. 91년생 되세요? 네, 2년생. 2년생이시죠? 네. 아, 네. 92년생이 무슨 띠예요? 원숭이 띠요. 원숭이 띠. 어, 그럼 무슨 띠세요? 저는 말띠예요. 아이고야. 아이고. 오! 너무 2시야? 너무 늦었다. 좀 식사하시면서 뭐 네. 안주? 네. 수 있냐? 네. 어, 원래 약주 잘하세요. 약주 잘하세요. 너무 어른이라고 느껴지나 네. 보다. 어르신한테 좀 대하듯이. 예.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 카페 같은 데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 커피 좋아해요? 네, 커피 좋아하고 그리고 먹을 거 좀 좋아하고 보통 사진 찍으면 예쁜 데 많이 찾아요. 그거 저도 그거 앞에까지 갔거든요. 친구들이랑 이번 주 아, 저번 주 일요일에 갔었는데 안 되지 안 되지. 어? 일요일 날? 네. 어, 나도 갔었어. 그날. 아, 진짜요? 오! 아니, 친구들이, 구미 친구들이 올라와서 아~ 사진만 찍고 왔어요. 진짜 대박. 저 그래서 몇 시에 갔었어요? 저 거의 그때가 1시. 에? 1시 조금 넘었을 때 거예요. 친구네 집이 성수동이라. 오, 비슷한데? 아, 진짜요? 오. 근데 갔는데 바깥에는 별로 줄이 없는데 안에 막 한 팬들 막 서 있는 거예요. 오, 우리 그때 갔는데? 아, 진짜 그래서 이거 보고, 아니야, 못 먹어. 우리 저희가.
못 먹는다고. 되게 신기하다. 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 끼니 없었어요? 마스크 끼니 못 봤어요, 그때? 아, 제가 원래 주변을 잘 안 보고 다녀요. 그치, 나도 안 봤는데.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그거. 같은 공간에 있었네. 야, 이건 좀 신기하다. 시간도 거의 똑같은데? 우리는 거기 감자탕 먹었어요. 감자탕. 저거 마지막에 그거 먹고 집에 왔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어머, 대박. 인연이다, 인연이야. 근데 여기 좀 유명한 맛집이기도 한데. 여기는 그걸로 시작했어, 거의. 12시, 1시에 먹었나? 와, 대박이다. 루트가 그날 똑같았네. 와, 실화야? 이러니까 얘기가 막 완전 이렇게 막 풀리네.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또 기대해볼만 한데. 가시죠. 일식당. 아, 선술 집에 가시네요. 네. 저는 일단 한번 빼드릴게요. 하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의자 빼주시네. 저도 빼드렸어야 됐나. 드디어 우리가 만났네요. 오늘도 장훈 표정을 보니까 난 괜찮은 것 같아. 느낌은 되게 잘 어울려. 두 분이서. 배고프시죠? 네. 저도. 지금 2시. 여기는 그냥 나옵니다. 그냥 네, 안 시켜서? 네. 메뉴판이 없어요. 이제 단독이니까? 알아서 주는구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늘 오신, 두 분 오신 거예요? 네, 저희 두 분. 식사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식사를. 그러면. 제가 좀 약간 거품이기도 하고. 약간? 네. 그래서 야키토리나 이런 거 섞어서 드릴까요? 저번처럼 그냥 적당히 알아서 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잔하시네요. 한잔. 이것도 맛있죠? 네. 네, 술맛 완전 딱 다르네. 근데 처음부터 여기 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나도 그랬어. 굳이 극장을 가가지고. 아, 근데 또 장우영 씨의 로망이었다고 하니까. 네. 우리는 좋은 게 알아서 줘서 좋아. 한 주면 딱 메뉴판 없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요. 결정자. 나도 한참 고르고 있는 거야, 진짜. 저도요. 여러 가지 중에서 원래, 진짜. 원래 막 이런 스타일을 자주 입는 건 아니어서. 오늘 어떻게 입으세요? 저 좀 특이하게 입어서. 아, 진짜요? 달라. 진짜 평상시 이런 거. 네, 잘 보고 다니네요. 정말 도덕 연예인이네요. 패션 피플, 패션 피플. 그래서 되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 아, 오늘 그렇게 입으신 거예요? 좀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아. 옷 입는 거를. 아. 어떤 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우혁이 형 옷 중에 제일 깔끔한 거 같아요. 예. 오.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양말은 이것이라나. 아, 양말까지요? 되게 좀 특이한 음식들인데 처음에 내드렸던 스모츠 같은 경우는 소장을 삶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드린 시로산말 같은 경우는 시로가 피다, 산말과 천엽이라는 뜻이거든요. 음식은 드시는 속도에 맞춰서 좀 천천히 했다고 느끼죠. 저희가 사진 찍을게요. 아이고. 찍네. 이럴 때. 그러니까 저건 되게 호감이. 네.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천연이거든요. 우리 천연이. 근데 천자는 하셨나? 아니,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어. 맞아요. 맛있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네요. 호감이 되면 자꾸 눈을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네. 뭔가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약간. 미안할까요? 새벽 3시까지 먹고 사진 찍었어. 아, 이제 분위기 좀 분위기 좀 풀렸어 지금. 오, 감사합니다. 어, 이쁘다 시현 씨. 되게 기대는 했나요? 제가 나올 혹시라도. 너무 너무, 너무 커서 그냥 기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 나오는 이분도 어떤 사람 만날까? 약간 이런 생각했었어요. 아, 이분도 나오는구나. 기사가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만날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누가 만나겠지. 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 본인은 그럼 누구를 만날 거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오창석 씨 아니면 이영철 씨죠. 아, 오창석이구나. 아니, 왜냐면 이영철 씨는 나이 차이 너무 나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뭐 이분인가? 아, 제가 나는 아니었네. 아니, 나 상담 못했어요. 나는 아니었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뭔가 나이대가 별 차이가 안 나서 저는 제가 제일 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오지 말았어요. 아, 못 살아. 그 와중에 질투? 어. 지금이라도 뭐. 아, 뭔가 질투. 예쁘고 더 뭔가 더 좋은 분 만났을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연결되기가.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지금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해서. 처음에 안 보여서 했다가 나중에는, 와, 방금이다. 잠깐만. 이거 못 알아들었어, 이거를.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이게 정말 용기 내서 말한 걸 텐데. 영화 초반에는 사실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장국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었어. 에이, 거짓말. 어, 진짜요, 진짜. 맛있네요, 수현 씨가 먹으니까. 오! 진짜 마음에 든 건지 약간 뭐가 과감해지고 있어. 장 역시 은근 직진남이네. 이제 어디 갈까요? 오, 이제 갈까요? 이 시간에 또 어디 가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한강? 한강 갈까요? 한강? 한강 좋아하세요? 어, 저 한강 되게 좋아요. 근데 내일 출근하세요, 혹시? 네. 내일? 네. 출근 똑같이. 몇 시죠? 저 8시 반까지. 아, 지금 4시인데? 어, 저 수요일 8시라. 항상 괜찮습니다. 혹시 내일 일에 지장이 가신다면 집에 가셔도 돼요. 아침 조깅하고 무슨 마주칠 텐데 이거 진짜로?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마음이 편하지. 아무도 없겠지. 도대체 장훈 씨는 누구랑 통화하는지 몰라. 아, 잠깐만. 작가분이랑 서로 무전기 있어요? 아, 그래? 어디 없겠지. 저 간 거예요? 응, 간 거예요 형. 간 거예요? 아침 아니에요? 아침에? 와, 좋아요? 지금요? 어, 산소리 좋아요. 한강 이 시간에 진짜 오랜만이다. 처음이에요. 진짜? 응. 나도 처음이에요, 사실. 한강에 응. 오기는 왔는데 지금은 약간 응. 이러고 오면 약간 어색하죠. 네. 이런 느낌은. 아, 맞아. 이런 느낌. 맞아, 맞아. 최민 갖고 왔어야 되는 거. 네, 아. 아, 근데 좋다. 오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아이고, 진짜 내가. 아이고. 아, 모르신 분. 아침에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후보다는. 한강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 앉아서. 네.
부드러워. 맛없는 커피 전보다 나은데? 맛있으니까 딱 좋은 것 같아, 온도. 수현 씨는, 그러면, 꿈이 뭐예요? 꿈이요? 목표. 목표. 능수면 상태예요? 약간 지금 거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꿈속 데이트인데? 저는 월차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월차 쓰셔야 될 것 같아. 반차가 더 써야 될 것 같아. 네. 집에 가면 8시인데? 되게 평범하게 사는 꿈이에요. 그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꿈.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어. 다들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저도 조금은 평범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시고 과하지 않게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좋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너무 애매하긴 한데 오늘 또 처음 만났는데 새벽 데이트까지 한 건 제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평생. 근데 이건 진짜 평생 기억이 남겠다. 나중에 두 분이 잘 돼가지고 이때를 기억하면서 추억이 되겠네요, 잘 되면. 이제 거의 다 왔네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실례가 안 되면 실례가 안 되면 좀 이따 또 밤 8시 50분에 영화 이틀 연속 계속 번호를 좀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번호를 공유번호 미리 찍어놨고 내리시고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헤어져야 돼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이쪽으로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네. 뒤에 차 조심하세요. 빨리 출근하세요, 그러면. 네. 연락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뭔가 매력적이다, 근데 아침. 둘이 약간 이렇게 좀 더한 거 같아. 그치. 저건 좋으니까 할 수 있지. 맞아요. 그야말로 호감. 장훈 씨 계속 쳐다보시네. And one day, all of a sudden, there was you. 크게 말들이 무관계 네, 많은 것 같진 않은데 분위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가는 속도가 비슷하고 두 분이 성향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천천히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어떠세요? 약간 이제 꿈 같아요? 아니면은 기억이 그래도 잘 나요? 꿈은 지나간 것 같아요. 평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 정신 눈이었어요. 이분은 너무 이렇게 연예인 느낌이 너무 강해서 배우분들보다 이정도 되고 그게 너무 강해서 어? 진짜? 만나시기는 힘들다는 거죠. 리얼리티로 한국가 어떻게 하면 나온 건데 너무 긴장이 있고 제가 연예인처럼 이제 빨리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길어지기 전에 딱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아 진짜? 솔직히 좀 걱정은 했었는데 어떻게 우혁이 형? 우혁 씨는 촉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이런 일이 있다고? 너무 좀 마음이. 생각지도 못했네. 뭐야? 어떻게 끝난 거야, 그럼 이거? 나도 정말.
완전 반전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유가 좋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저도 진짜 너무 지금 너무 느끼는 거야. 저런 속마음이 나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천만.